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꿈의 나라 신비한 세계 사랑의 롯데월드. 여러분은 놀이공원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광주에는 사랑이 가득한 꿈의 놀이동산 패밀리랜드가 있답니다. 광주 외에도 대전에는 오월드, 대구에는 이월드, 경주에는 경주랜드, 인천에는 월미공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놀이공원들이 있는데요. 광주 패밀리랜드는 1991년 개관해 호남을 대표하는 놀이공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의 단골 소풍 장소였던 패밀리랜드는 대부분의 광주 전남 지역민에게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죠. 금호리조트가 시에 기부 체납한 이후 2016년도부터 광주 패밀리랜드 주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광주 패밀리랜드는 좀 더 다채롭게 변화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국내 최대 높이의 대관람차가 운영을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카라반 캠핑장이 개장하면서 많은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패밀리랜드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위탁업체 측은 지난해 7월 시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월 광주 패밀리랜드 주에 재계약 여부 회신을 요청했고, 주주들과 논의 끝에 업체 측은 위탁 계약 5년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패밀리랜드가 무사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패밀리랜드의 상황에 대해 패밀리랜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로부터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도 가지고 아무래도 바깥 외출을 하기 꺼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가 확연하게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80% 휴장도 저희가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줄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많이 줄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느끼죠. 거의 10% 정도 평일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학교나 이런 데 봄, 가을에 현장 학습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버리니까 거의 진짜 문 닫는 수준이죠. 네. 당연하죠. 매출이 없어요.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죠. 진짜. 요즘 최근에 좀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조금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일하지 너무 안 되죠. 코로나 이후에 타격이 너무 커요. 저 안으로 잘 안 들어오고 밖에 그냥 놀다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점들이 참 힘들죠. 운영하는데. 실제로도 패밀리랜드 내 상가는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고, 적은 방문객에 운유 중인 놀이기구도 많았습니다. 폐업 위기와 관련하여 패밀리랜드에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많이 왔었고 지금도 저희 애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폐업 되면 되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소독이랑 잘하고 마스크 잘 쓰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5인 이상도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산이 좀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고기도 마시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도 구경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공원에 올라와도 이렇게 그늘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으니까 힐링하기는 참 좋지 않아요? 꼭 놀이기구를 타서가 아니라 숲이 많아서 좋아요. 접근성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금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종이 좀 많은 게 저희 놀이공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인 패밀리랜드는 놀이기구 30종과 국내 최대 높이의 관람차 비가인, 호남 최장 슬로프를 갖춘 눈썰 매장, 최첨단 카라반 캠핑장, 각종 공연 오락 체험 시설 등을 갖춘 테마파크입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가시면서 저희 광주 패밀리랜드로도 또 오셔서 즐겁게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이들의 추억이 깃든 패밀리랜드가 재계약에 성공해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